자, 한 여성이 요즘 가장 핫한 간식이죠. 탕후루를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쭉쭉 빨아가면서 아주 열심히 먹고 있죠. 근데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탕후루에 비닐이 씌워져 있어요.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저걸 핥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성 주변 눈치를 쓱 보더니 핥고 있던 탕후루를 진열대에 다시 꽂으려고 합니다. 꽂아 넣으려고 해요. 설마 안 돼! 심지어는 쪽쪽 빨았던 설탕물을 이렇게 빼내는 그런 장면도 보이거든요. 뱉어냅니다. 자,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성, 저 탕후루 노점의 주인이었습니다. 제발 저걸 다시 팔 거라고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비닐에 감싸진 딸기에서 설탕물이 흘러내리고 이 설탕물이 비닐 밖으로 새어나왔겠죠? 그러니까 그걸 빨아내고 새 상품처럼 팔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필 저 모습을 관광객에게 딱 걸렸던 겁니다. 아우, 진짜 왜 저러고 살아? 결국 관광지 관계자마저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这边一直在提倡就是说我们提醒游客不要去买这些早餐小贩的东西我这边我们也会加强管理的。 자, 양 변호사님, 우리나라 탕후루는 저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저런 건 상상할 수도 없죠. 중국의 누리꾼들도 충격적이다. 충격적. 이제 뭘 믿고 밖에서 사 먹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